2018년 저작권 모의고사를 풀러오신 거 환영합니다. 박수!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. 오빠 먼저? 안녕하세요. 저는 저작권에 관심이 많은 학생 홍윤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나가다 붙잡힌 권민지입니다. 1번 문제. 블로그에서 폰트를 마음대로 받아서 쓸 수 있는가? 저요. 쓸 수 없습니다. 이유가 뭐죠? 왜냐면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다음 정답 몇 번입니까? 받아서 쓸 수 없습니다. 2번입니다. 2번 문제. 다음 중 저작권이 없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. 두 개 고르셔야 돼요. 어? 하나만 맞춰도 됩니까? 3번이요. 이유가 뭘까요? 제일 길기 때문입니다. 전 2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3번 문제. 회사원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.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? 정답 4번. 왜죠? 저 보고서니까 저작권이 없을 거예요. 보고서니까. 전 정답 3번. 회사입니다.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휴가 이렇게 하는 보고서 이런 것도 다 그럼 3번이 된 거예요? 그거는 글쎄 그거는 그건 잘 모르겠네. 4번 문제. 대통령의 공개 연설을 챗 GPT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? 굳이 써야 될까요? 챗 GPT를? 나라면 솔직히 안 쓸 것 같아. 1번. 너무 1번? 권리 복잡할 것 같아. 저는 2번 그냥 써도 된다입니다. 그냥 써도 된다. 마지막 문제.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을 쉽고 반듯하게 알리기 위해 서포터즈 활동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서포터즈 팀이죠? 이 서포터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정답 3번. 반드시 저작권 서포터즈입니다. 모의고사 문제 풀어주신 거 감사하고 박수 한번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